어머님, 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셨을 때,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당시 수석 대변인 윤창중이라고 잘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에 제가 여러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공산화가 될지를 모른다. 공산화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야 된다라고 참 제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제가 저를 얼굴 제 얼굴 방송에서도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저를 수석 대변인에 시키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변인을 시키셨고 또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미국에 모시고 갔을 때 제가 성추행 의혹 사건에 누명을 쓰고 제가 참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성추행을 만약에 한다던가 또는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성폭력 또는 강간을 한다던가 하면 그 시도만 해도 미국이나 미국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절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당시 야당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이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제가 호텔방에 인턴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빨가벗고 여자를 엉덩이를 만지면서 제가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이런 보도를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을 들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은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미국의 워싱턴의 검찰이나 경찰이 저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가 새벽 5시, 6시까지 술을 먹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다가 당시 워싱턴에 있는 기자들의 그 프레센터에 왔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워싱턴은 여기 저 관야오라고 다릅니다. 9시만 되면 밤에 술을 안 팝니다, 술을. 워싱턴은 술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저런 거짓말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제 딸이 제가 그 성추행 사건에 관여가 돼가지고 제 딸이 파혼을 당했다라고 다 신문 방송 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딸이 없는 사람이네.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만. 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었어요.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 윤창주 사건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3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벌금이 300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게 뇌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집에다 숨겨놓거나 또는 어떤 은행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빼돌려야만 뇌물이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단돈 10원도 빼돌린 적 없고 가짜 무슨 은행 계좌에다 돈을 넣은 적도 없고 말이지. 심지어는 무슨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다. 뭐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무슨 거기서 무슨 성형수술을 뭐 했다. 무슨 뭐 별 오만 거짓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 별 오만 거짓말을. 그 오만 거짓말을 다 할 때 우리 이 대구 동구의 주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속았잖아요. 속았잖아요. 좀 언론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속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밀어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어? 그 아버님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세요?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잘 사나 못 사나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든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딸을 새빨간 거짓말로 누명을 세워가지고 탄핵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시켜가지고 지금 형무소에 가 계신 데가 지금 2년 4개월 됐어 지금. 응?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2년 4개월 동안 지금 감옥에 갖다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 이건 완전히 뭐 그냥 감금한 거예요. 감금. 그런데 그 탄핵을 당시에 박지원이나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도저히 국회의원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인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 재판도 받기 전에 대통령을 국회에서 먼저 탄핵을 했어요.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지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그 증거를 갖고 탄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문에서 만들어낸 순 거짓말로, 어? 심지어 무슨 새누리당 당명을 뭐 최순실이가 만들었다.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1981년 전두환 대통령부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입니까? 제가 겪어본 대통령 중에 가장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어?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어떤 조언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최순실은 어떻고 최순실 꼭 아니야 될 거 어떻고 완전히 이름도 원래 최서원인데 최순실이란 옛날 이름을 갖고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형편없는 여자한테 조언을 받아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나라가 왜 엉망이었습니까? 나라가.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여기 출신의 국회의원이 제일 앞장선 거 아닙니까? 응?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요? 어떻게? 근데 지금 2년 4개월 동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갇혀져 있는데 서울 구치소 저 한 10번 이상 가봤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건물에 혼자 계시며 혼자 지금. 어? 그런데도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정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걸 여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여론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론화가 왜 안 되느냐?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있는 언론사들도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 탄핵하고 뭐 대통령 감옥에 보내고 할 때 자기들이 전부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변인입니다. 첫 번째 인사, 첫 번째 대변인이 아니라 첫 번째 인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정말 제가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연설도 하고 제가 별짓 안 해본 게 없어요. 대한민국 태극기 물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이 총선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공천을 줘가지고 또 국회의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묻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 아내, 지금 이 찍고 있는, 사진 찍고 있는 게 제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어렸을 때 여기 수성동 중앙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여기 방촌역 4번 출구 있잖아요. 거기다 사무실 차려놓고 뒤에다가 한 달에 300만 원에 33만 원짜리 지금 월세 얻어가지고 지금 제가 6월 24일부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경북도민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론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 시련을 만든 내 앞장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저는 연일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어? 홍대구역 그다음에 칠성시장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윤창중 칼럼시장이라는 제 이름만 쳐보시면 유튜브 방송 그것도 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래서는 되겠느냐고 제가 지금 목이 터지게 지금 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절대 놔주지 안 풀어줍니다. 네? 지금 뭐 문재인이가 뭐 풀어줄 거다 뭐 그래서 뭐 보수를 뭐 분열시키기 위해서 풀어줄 거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대구에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5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집고하고 이 안에 그 사무실 만들고 제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살아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봤던 것, 느꼈던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길을 걸어가면 저를 붙잡고 조금 전에도 붙였겠지만 저 사거리에서 울고 불고 우리 대통령 좀 어떻게 좀 밖에 끄집어내달라고 좀 하셨습니까? 이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서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더 애절하더라고요. 응? 정말 더 애절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절대 박근혜 대통령 안 내줄 겁니다. 왜냐? 총선 전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면은 그쪽으로 표가 싹 몰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나는 안 풀나 봐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이거 뭘 주장해야 돼,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강력하게. 근데 지금 뭐냐? 이 대구 경북 이른바 TK. 아니, 대한민국의 대구 경북에서 보수 우파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같은 좌익 정권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을 다 공산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38선 다 뚫어놨죠. GP 다 없애버렸죠. 서해안은 그냥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한미 군사와 연합훈련 이제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기 먼저 K2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합니다만 지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훈련도 안 하는데 뭐하러 여기에 주둔시키겠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죠?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동해에서 목선이다, 목선. 우리 대한민국에 쓰지도 않는 목선. 목선이 말이죠. 저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지고 57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삼척항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아무도 발견을 못, 아무도. 어? 그 목선을 타고 온 사람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리고 될지 딴 줄 몰랐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또 얼마 전에 평택에 있는 제2함대에서는 보초를 쓰다가 수상이 거동하다가 도망갔는데 잡지도 못한 거예요. 못 잡으니까 엉뚱한 사람 조작해야지 만들었다가 그게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89불에서 89달러. 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 가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 대구 경북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야 뭐 누구 믿다, 그래 박근혜 뭐 탄핵시키자, 뭐 감옥 보내자, 그래 뭐 무슨 친일파 어쩌고 뭐 하면서 완전히 그냥 보수우파를 정권을 안 만들면 그냥 이대로 이제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정은하고만 얘기하고 문재인은 그냥 옆에서 무슨 여행 가이드처럼 막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어? 북한 그렇죠. 북한에 완전히 지금 군사 협력이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방은 다 무너졌죠. 경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여기 지금 반야월 종합시장이 지금 이래서 됩니까 지금 이게? 아, 뭐 옳죠. 네? 완전히 경제가 다 망해봤어. 제가 보니까 대구에 와보니까 이건 뭐 진짜 민망해서 밤에 음식점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경제 그렇게 됐죠? 아,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지금 경제 보복을 한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어? 아니 이게 지금 이 한심한 인간들이 무조건 우리가 무슨 뭐 독립운동 할 때 일제강점기 때처럼 일본 놈 욕만 하면 지금 살아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응?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일본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뭐 그냥 뭐 눈만 뜨면 테레비만 뜨면 그냥 무슨 독립은 일본 놈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지금 하다가 드디어 이제 문재인이가 저 뭡니까 저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 대한민국 삼성전자 LG전자 다 무너뜨리게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모두 살리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무너지면 이거 앞으로 6개월 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 부품을 수출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문재인은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일본이 대한민국한테 이 경제 보복을 하면 일본이 더 망하고 미국이 더 망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무슨 뭐 불매운동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나 하여튼 제가 여기에 지금 대구에 저희 집사람하고 완전 방천동으로 주민등록까지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참 그 우리 경상도 주민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참 저를 붙잡고 참 눈물도 흘리고 참 고맙다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참
저도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리고 제가 50년을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걷어치고 내려온 이유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제가 인사로서 이러다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지 말이죠. 어?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지금 저게 제 양반이 지금 저보다 다섯 살 위인데 지금 내일 모레 70입니다. 70. 여성에다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 모셔봤잖아요. 음식도 정말 이만큼 다 터지는데 어? 저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대한민국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뭐 눈물 흘리면서 제발 대통령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여러분들이 어? 박 대통령 탄핵, 저, 이, 석방해야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 여론을 자꾸 만드시고, 또, 박 대통령의 이 정치적 시련이 있을 때까지 앞장섰던 그 대구 경북단 경남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응징하시고, 다시는 국회의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정계 다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해서 보수가 하나로 단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수가 하나가 단합해야 돼요. 보수가 지금 저 분열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문재인만 조언을 시키는 겁니다. 보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년 총선도 승리하고 내년 총선만 승리하면 문재인은 꼼짝없이 그 순간 내려와야 됩니다. 바로 탄핵으로 가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 거기서 제가 그 홍보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직접 와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요 방촌역, 요 방촌동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또 아버님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렇죠. 완전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저렇게 가둬놓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게 말로만 민주주의를 하고 아니 33년 징역을 받았으면은 그 돈 받은 걸 밝혀내야지 돈이 어디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최순실이가 뭐 받은 최순실도 지금 보면은 받은 돈이 없어요. 그냥 뭐 누가 뭐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네 그 조작 날조 한 말이지 박영수 그 특검에서 그 수사팀장을 했던 그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저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몇백 명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자를 지금 말이죠 또다시 검찰총장을 시킨다는 거고 청와대에서 그걸 다 조작한 뒤에서 조종한 그 민정수석 조국이라는 여기 부산 출신 이 친구를 법무장관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보수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익 정권을 앞으로 뭐 20년, 30년, 50년, 100년 하겠다는 건데 정말 이건 뭐 생각해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주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서 김대중 어떤 국회의원이 김대중을 탄핵하듯 앞장서겠냔 말이죠. 바짝 죽지. 아니 광주나 전라도 전라북도에서 말했지 김대중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까? 앞장서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뭐 계속 뭐 TK다 막 욕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TK 이 대구 경북 사람들 또 야 우리가 뭐 잘못했나 어쩌나 하는 사이에 탄핵이 됐다고 한 거예요. 아니 대구 경북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6.25 때 낙동강 저절 지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킨 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아닙니까?
다 그분들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학도만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계시잖아요. 기 죽을 필요가 하도 없는데도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어? 나이 먹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뭐, 더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100세 이상 타셔야 돼요. 예. 문재인이가 말로가 어떻게 됐건지를 똑똑히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 정말 건강하게 이 서울 구치소 감옥을 걸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멋지게, 어? 정말 위대하게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시려면, 우리 저 어머니들, 우리 저 선배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아주 건강하셔야 돼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 먹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밖에서 등록하잖아요.